그룹 회장님이라면 도대체 어떤 그룹일까? 우리도 아는 그룹일까? 이 정도 빌라를 작가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선물하시는 회장님이라면 우리도 뉴스 같은 데서 자주자주 보는 그런 회장님이 아닐까? 그렇겠지? 들어가서 구경 좀 해요, 연지 씨. 회장님이 오셔야 할 텐데. 어머, 오 사장님. 아이고, 사모님. 네, 아는 사람이니? 우리 남편 부동산 관련된 일을 도맡아 봐주는 사람. 근데 저 여긴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 빌라를 좀 보러 왔죠. 여기요? 이분이요, 빌라를 사신다고 해서 같이 좀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오 사장님은 여기 웬일이에요? 저는 저 회장님이 오라고 하셔서. 미리 아버지가요? 예. 왜요? 글쎄. 네 남편도 빌라 하나 사라고 그러는 모양이네. 우리가 빌라가 무슨 필요야? 네 딸 시집 보낼 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 혹시? 어쨌거나 잘 됐네. 우리 그이 오면은 같이 보자. 그래 그러자. 아무래도 왜요? 네 남편이 제 얼굴에 뭐가 묻었습니까? 아니야. 사가 몇 아닙니다. 년인데 벌써. 부동산 컨설팅이라니까. 알어. 오 사장. 나 지금 거의 다 왔어. 그게 아니고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가? 왜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기 빌라 앞에 제가 먼저 도착을 했는데요. 사모님이 오셨어요. 사모님이. 뭐야? 뭐가 어쩌고 어째? 누구 사모? 내 사모? 예. 거긴 왜?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자분들 몇 분이서 집 구경을 오신 것 같기도 하고. 끊어봐. 회장님 전화네. 받아요 얼른. 날이 춥다. 네 회장님. 어디에요 연지 씨? 저 지금 빌라 앞에서 회장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왜요? 뭐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이나 많아 빨리 그 자리 떠요소.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빼라고 뒤로 빼다니. 회장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여보세요? 씨, 빨리 그 자리 떠나서 내 사무실 와요. 내가 더 큰 일을 살릴 테니까 어서 지금 당장. 손짓하지 말고 지금 전화 끊는 즉시 당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 와요.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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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죠? 왜요? 회장님이 무슨 일이 있으시대요? 네 그런 모양이에요. 여기보다 더 큰 빌라를 봐두셨다고 절대로 회사로 나오라고 하시네요. 그래요? 그럼 얼른 가보세요. 회장님이 더 큰 빌라 사주신다는데 빨리 가보셔야죠. 예. 우린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집 구경이나 하고 가자. 네 남편 노신다면서. 글쎄. 근데 이 양반은 여길 왜 오는 거야? 우린 빌라도 필요 없는데. 그러면은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요. 전화해요. 네, 그래요. 예. 네 남편 전화 좀 해봐. 아니야? 너 무슨 소리니? 괜히 우리들한테 자랑이나 하듯이 빌라까지 데리고 오더니 전화 한 통 받고 사라지잖아. 그게 뭐? 회장님이 더 큰 빌라를 보러 가자고 회사로 오라고 했다잖니. 누구 시켜서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알아? 사기꾼 같아. 작가래니까. 사기꾼 아니야? 작가래도. 저 회장님 금방 오신다고 전화 왔습니다. 근데 우리 그이는 이 빌라를 왜 보러 오는 거죠? 글쎄요.
전 뭐 거기까지는. 여기 석류 팔아요? 네,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잠깐만요. 그래, 벌다 오시게 진짜로 좋아요, 근데? 글쎄요. 이거 사과 좀 주세요, 보관이하고. 얼마나 드릴까요? 뭐 얼마인지 알아야지. 많이 주세요 그냥. 두 번 꾸질 만큼 드릴까요? 네. 이거 주세요. 너 전화 꺼놓고 혼자 이렇게 삐져있을 줄 다 알고 있다. 마음대로 해. 야, 나 지금 할머니 드리려고 도관이랑 석류랑 사골이랑 사서 너네 집으로 가려고 그래. 난 진짜로 결백하니까 삐지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 할머니 도관이 다 끓여서 먹이고 있을 테니까 집에도 들어오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하고, 메시지 들으면 전화나 하든가 말든가 네 맘대로 해. 그것도 둘러보러 왔다니까 그러네. 아, 예, 저 회장님이 전에부터 여기 빌라는 눈여겨보셨거든요. 아유, 네. 어디 따로 필요하신 데라도 있으신가 봐요. 따로요? 순자는 이 빌라가 그대에게 필요가 없다고 그러던데. 아, 투자 가치를 생각하기에는 덩치가 좀 너무 크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렇죠. 당신 어디 딴 데 필요한 데 있어? 아니, 저건 미리가 결혼할 거 아니야. 봐라, 내가 뭘 했니? 내가 네 남편 생각을 맞췄지. 무슨 소리야, 당신? 아, 저 말씀들 나누십시오. 전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가만 오세요. 그러니까 이 빌라가 시가로 얼마라고? 예, 꽤 합니다. 여보. 애들 둘이 살기에는 좀 너무 크지 않을까요? 아유, 애들 둘이서만 살겠습니까? 아들 낳고 딸 낳고 금방 식구가 불어날 텐데. 아유, 하긴 그건 그래요. 아니, 여보. 예. 어머, 주방도 너무 잘 꾸며졌다. 신혼부부 살려기 안성맞춤이죠. 당신 미쳤어. 아니, 지금 쟤한테 이 빌라를 사주겠다는 거야, 지금. 내가 언제? 당신이 그랬잖아. 미리 사준다고. 너 저 옆에 빌라를 왜 사줘? 비리는 뭐하러 사줘? 집은 쟤네 집이 마련해야지. 우리는 혼수만 마련하면 되는 거지. 당신 미리 저 집에 반드시 보내야겠다면서? 이렇게 확실한 약발이 있을까? 아, 그래도 그렇지. 돈이 너무 아깝다. 아, 결혼을 하면 좋은 거고, 아, 못하면 그냥 우리 미리 꺾고. 아, 저기, 근데요. 아니, 지금은 미리 명의로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뭐 부부 공동명의나 남편 명의로 하는 게 낫겠다, 그치? 아, 그렇죠? 아, 그럼요, 그럼요. 여자가 돈 가지고 있어봤자 집안 망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예, 저기 우리 저기 안방도 좀 구경 좀 하자. 응? 아니, 구경은 무슨. 예, 아, 일로 와봐. 어머나, 어머, 예. 오, 정말 이쁘게 꾸며놨다. 어? 예, 네 남편이 정말 생각이 깊구나. 예, 요새 누가 딸 자식 시집 보내면서 이런 집까지 해서 보내니. 꽤 비싸겠네, 정말. 아이고, 글쎄, 저리 비켜라.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러냐. 내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고 외워갔단 말이야. 인터넷? 그래. 할머니처럼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은 우유랑 생선 많이 먹고 도가니랑 거북이도 좋대요. 근데 백화점에서 거북이는 안 팔더라고. 아니, 거북이까지 구하러 다녔어? 할머니가 안 아파야지 담비가 나랑 맨날 놀아주지.
예, 이놈아. 아야, 할머니 때문에 담비가 나랑 내 친구 생일 파티도 안 가주는 바람에 나만 지금 난처하게 됐잖아. 담비한테 오해까지 받고. 무슨 오해? 아이, 그런 게 있어. 어? 예. 아니, 근데 이 성류는 또 웬 거냐? 이것도 할머니한테 좋대? 여자들한테 좋대. 이 성류 씨의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다나 봐. 어? 에이, 할미가 여자냐? 좋대. 좋다니까 무조건 많이 먹어야지. 그래. 자, 연지 아줌마한테 뺏기지 말고 냉장고에 숨겨두고 할머니 혼자 다 먹어. 담비는? 담비는 줘야지. 와, 할머니. 응? 이거 도가니 타니까 맛있겠다. 아이고, 그래. 아주 그냥 국물이 찐하다, 찐해. 아이고.